대한민국 픽업 튜닝 전문 채널 픽업 TV. 지금 저희 여기 대관령 넘어가고 있거든요. 완전 예술이에요, 예술. 와. 지금 이렇게 선자령에 왔는데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완전 설국이에요, 설국. 와, 지금 저희 일단 사륜 안 넣고 이륜으로 이렇게 올라오긴 했는데 일단 내려갈 때는 안전하게 사륜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대박. 와, 등산하신다고 이렇게. 와,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와, 안개에다가 지금, 와, 지금 이 와중에 저렇게 차박하시는 분도 계셔. 보험 레카들 온 거 봐요. 방전된 차들 있는 거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야, 눈 이만큼 쌓였어, 눈이. 기가 막힌다. 저기도 칸. 우와, 나무들 봐요, 나무들. 기가 막힌다. 내려가서 주차한 다음에 여기 주변 영상 한번 담아볼게요.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아, 오늘 픽업TV는 진짜 별거 없이 뭐 오프로드를 즐긴다기보다 눈을 밟아보려고 이렇게 왔는데, 아, 지금 3월 오늘 며칠이에요. 3월 19일인데 기가 막혀요. 벌써 이렇게 눈사람도 만들고.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와, 픽업TV 진짜 요새는 여러 군데 가는데 진짜 강원도랑 저랑 좀 인연이 안 좋았었거든요. 지난번에 뭐 태계산 갔을 때도 저희도 못 갔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눈 제대로 밟아보네요. 저기 보이시죠? 사이에 레카 돌아가지고. 여기 대관령 양떼목장 방향. 차들 지금 이렇게 서행해서 오시는데, 와, 와. 우와! 너 신발 다 젖었다?
진짜 뭐 레카들 오고 저 뒤에 보면은 버스도 지금 군난 현장에 있고 경찰관님까지 이렇게 순찰을 돌고 있네요. 아, 저번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설중차박 이 높은 데에서. 왜 저쪽 교만을 해 이제 와, 저 선반 아저 나무 네, 사료 넣고 가는데 눈이 어마마해. 야, 저 아래 난리다, 아래 난리야. 눈 보세요, 눈. 쌓인 거. 오도 가도 못하는 차들. 지금 상황 보니까. 장비 있어? 우리 선자령에서 미니 군함. 고! 대로! 이거 다 안 해도 되잖아, 그냥. 다 안 해도 돼요. 그렇게 걸어도 돼. 안 걸. 고리에 딱 걸어. 그러려고. 땡겨봐, 앞으로 가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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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오라, 오라.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그냥. 아니, 후진이 한 좀, 잠깐만. 후진 놓지 말고 가만히 있으세요. 고, 고, 잠깐. 자, 오케이. 오케이. 됐어. 에이씨. 됐어, 됐어. 야, 고무가 벗겨졌어. 고무가 벗겨졌다, 이거. 다시 앞으로 와봐. 근데 안 풀려. 잠깐만. 아. 안 풀리지? 아, 잠깐, 내가 저기 군인 좀 바꿀게. 아이고, 나, 어디 뭐. 이거 딸기잼. 아니, 아니, 이거 커피잼이래. 이거 하나에 12,000원이다. 왜 안 넣어? 못 나와서. 역시 장비빨이야, 장비빨. 됐어? 됐어? 어디서 빼왔어? 아, 뒷불을 쳐. 안 빠졌단 말이야, 이렇게.
그냥 중립에 놓고 계시면 돼요. 네. 오케이, 천천히. 오케이, 땡겨. 오케이, 고고. 더더더더더더. 오케이, 군단 성공. 간단한 군단 성공. 오늘 픽업시디 또 오늘 군한 하나 찍었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런 데는 무조건 무식한 차 들어오면은 한 번씩 도와달라 그래야 돼요. 아이,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예. 오케이, 오케이. 역시 우리 차 좋아. 역시 렉턴 터치네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군단 성공. 올라가면 꼬끼리 되는 거 아니냐? 가루는 다 뺐거든. 지금 보이는 장면은 렉스턴 소렌토가 버스를 군환하겠다고 지금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저기 가능할까? 못해도 한 네다섯 대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는 저 현장에 못 들어가는 걸로. 차들 버리고 간 건가, 뭔가. 버리고 간 건가. 대관령 인근인데 원래 배추밭이래요. 눈 쌓이면은 오는 곳. 와, 장난 아니다. 눈사람 만들어 놓은 것 봐. 나 여기 사도 봐. 차 빠진 것 같은데? 저기? 잘못하면 빠져. 바로 군환인가? 차 빠짐. 같이 걸어야 되나? 됐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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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다시, 하나, 둘, 셋. 엘디는 있지. 이쁜 역을 잡아당겨야 되겠다.
이렇게 가. 너는 진짜 차 길 없는 데로 가야 돼. 와. 제가 파는 거예요, 지금. 차 뒤로 돌리려 그럽니다. 아이고야, 나도 빠졌어.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야, 너 더 이상 타지 마. 빠져버렸네. 아까 뺐던 견인고를 찾아서 우리 차는 여기 있으니까. 아이고야. 찍어주세요. 바퀴 돌려, 바퀴 돌려. 됐어. 된 거 같나? 어, 됐어. 자기는 뒤로 후진하면 돼. 앞으로 가지 말고 후진해.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오케이요. 차 빠졌어요. 우와, 뒤에 이거 봐, 뭐야? 장난 아니야. 내 풀어, 내 거 나 빼줘야지. 뭐. 아, 내 거는 굴에 굴을 빠졌어. 굴에 굴. 와,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다. 이거 이씨. 야, 역시 이제는 인스타킬한 거야. 맞아. 엄마 달아야 되겠다고. 우리도 달자. 뭘 달어? 앞에. 윈치? 어. 필수구만. 지금 편하지. 그러니까. 야, 지속봉이 둘러라. 나도 빠졌어. 자기는 이렇게 후진해서 나와야 돼. 후진해서 나가야지. 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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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픽업 TV 구독 좋아요. 와. 빠졌다 저 차도. 오오오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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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 빠졌어. 앞으로 앞으로 살살. 아니 바퀴 이쪽으로. 오케이. 어 됐어요. 살살. 그 ABS 껐어요? 어 됐어. 어 살살. 이 바퀴는 그대로 냅두고. 호기롭게 들어갔다가 호기롭게 빠지고. 갈 때 안 올라갔다. 그거 좀 쉬어야 돼요 그럼. 그 내 엔진에. 예, 어, 네, 지금 과부하 걸렸어요. 빠졌다! 잡았어! 아까 이런 데 교통대 같은 데 있긴 좀 식어야 돼요. 내 차로 올라가서 제가 빼줘야 되나? 후진으로 올라가서? 기다려봐. 이거 빼놓고 혹시 그래 있겠다. 같이 빼줘야지. 다 세 개가 다 빠지면 큰일 나. 장애는 뒤에서 빼야 되는 거야. 여, 옆에는 차 올라왔던 길이 있었네. 네. 그냥 그립하고 갔어야 돼. 눈에서 제대로 놀아보지도 못하고 차 빠지고. 저 위에서 빠지고 지금 제 차 빼주고 또 빠지고 지금 제 차만 멀쩡한데 잘못하면 셋 다 빠져버리니까 진퇴양난이네. 아이고. 영상이나 찍으세요. 아이고 아이고 삽질하기 힘드네. 가운데를 조금 파주고 여기도 파줘야 돼. 나오기 편하게. 어. 그 밑에 덮어야 돼. 밑에. 어. 바퀴 있는데 밑에. 어. 어 됐어 됐어. 후진을 한번 해보라 그래. 여기서 한번 덮어줘야 되는데? 아, 여기 해놨어, 해놨어. 아, 좀 덮어, 저기 바퀴 있는데. 어. 누가 빠진 거? 누구겠습니까? 네가 빼주면 되지. 너도 빠졌어? 아니, 같이 빠질까봐. 앞에 안 올라가. 그 앞에 문을 열어. 본네트 열어봐요. 식어야 돼. 그래? 네. 아, 키 끄지 마요. 끼지 마요. 그러면 안 돼. 오일팬 돌아가야 되니까. 야, 일단 줘봐 사. 너 삽질하게? 아니, 나 내 거 빼서 삽질하게. 야, 내가 삽질해줄게. 어디 내가 또 감히 여자를. 여기 들어갈 소리 안 나는데? 아니, 좀 있으면 돼요. 과거 찍어봐. 가고 찍어봐.
좀 전에처럼 삽질하러 갑니다. 뒤도 괜찮아. 뒤쪽으로 빼야 될 것 같은데? 대형아 뒤래 뒤. 어? 뒤. 뒤쪽으로 빼야 될 것 같은데? 아, 들어보세요. 와, 눈 빠지고. 대박이야. 뒤로 빠질 것 같은데? 어, 뒤쪽으로 빼야 될 것 같아. 아이씨. 삽질 잘한다. 아, 조심. 너 어디가? 저거 씨. 역시 남의 남자가 푸실해 보이네. 우리 신랑은 왜 이렇게 비시비시 내는지. 잘하는구만. 제대로 안 팔렸다. 삽질 그렇게 배웠나? 부. 차 바퀴를 반반하게. 반반합니다. 그게 차 바퀴에 들어갔잖아. 그 뒤쪽으로 빼라고요. 했어요. 일단 했어? 나와보세요. 흙이니까. 바퀴를 돌려. 재영아 바퀴 돌리라고. 바퀴 돌리면 더 파요. 아니 앞바퀴를 살짝 돌리라고. 어느 쪽으로 돌릴까요? 네 마음대로. 왼쪽으로. 살짝 돌려 살짝. 앞바퀴 있는 쪽을 파. 앞바퀴 있는 데를 좀 파줘. 앞바퀴는 좀 가려고 하니까 앞바퀴를 파라고. 그만해. 재영아 그만해. 더 들어가니까. 앞바퀴 있는 데 파라고! 앞바퀴가 움직이네. 저기 앞바퀴에 눈만 치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난 LD가 없거든. 내가 봐주고 있잖아. 오! 오 마이 갓! 여기 어디 갔어? 삽질. 빨리 오세요. 빨리 앞에 삽질해. 앞에 파시라고. 아, 여기 뒤로 가야 돼. ECM. ECM? 아니야, 여보. 앞으로 가야 돼. 레드형 알지? 전화번호 알지? 그거 다그로 그거 찍어서 보내줘. 앞에도 파. 앞에도 파보라고 내 말 들어. 여자만 들어와서 안 좋은 일 없더라. 역시 삽질이. 와, 재영이 삽질하는 거 봐봐. 끝내주네. 집에서도 삽질하십니까요? 작업병 출신입니다. 오, 그래? 남자가 더 파야지. 올라 안 파나? 잡이 너무 작습니다. 그거밖에 없다. 나 어떻게 가지? 오늘 가지가지 한다 진짜. 이발 남의 차 빼주고 우리 차 마시기. 그러니까. 이런 재미도 있어야지. 여기 저기 가운데도 팔아 그냥. 대영아 여기 앞에 차 앞에 가운데도 팔아 해. 가운데 누구인데? 아이 파이. 네. 오케이. 오케이.
하지 마라. 배가 났네. 진짜? 누나 눈이 부어서 그래. 오늘 가지가지 합니다. 눈발부러 왔다가 이러면서 하나 주워. 나와보세요. 푹 튀니까. 셀프 군환이 될지. 아우 소시오 씨. 야 뒤에 파야 돼. 뒤에 파래. 저 턱이니까 못 올라오네. 들고 계세요. 삽 주시고. 나갈 것 같은데. 아니 바퀴를 좀 돌리면 될 것 같아 재영아. 됐다. 오케이. 다신 여기 들어오지 마. 다신 여기 들어오지 마. 다신 들어오지 마. 아이고. 지금 몇 번째 넘어지고. 나 진짜 몇 번째야 지금. 벌러덩 벌러덩 하네 지금. 어. 야, 나 태우고 가야지. 우리 차 뺐는데 삽질하고 넘어지고 그랬는데 태워주지도 않고 도망갔어. 저거. 빨리 왔더니 지 혼자 살자고 가버리네. 저기 왜 또 들어가 빠질라고? 또 빠졌어. 아, 나 미치겠다. 삽질에 가서 빨리 그냥. 아, 삽질하면 된다니까. 메타로 땡겨야지. 아니야, 삽질하면 나와. 야, 빨리 삽질해.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아 여기서 돌릴라 그랬는데 차가 밀려 내려가는 거야 지금. 야 많이 안 들어와도 돼. 많이 들어오면 안 돼. 빠져. 아니 빠질까봐 진대해놨어. 봐봐 나 안 태우고 내려가더니. 누가? 너! 아, 어? 살려놨더니 그냥 휙 내려가 버려? 야 됐어. 됐대. 야 길로 가 길로. 그러려고. 저기 재비 형한테. 어. 저기 뭐야. 형. 어. 견인 샤크 하나만 줘. 이거 또 빠졌나? 어. 됐어. 우리 삽질해서 뺐어 차. 야 올해 시연 형 아닌데? 그러더니 재영이 빼놨더니 말 지 혼자 내려가니 또 빠졌어. 아니 여기서 돌리려고 그랬어. 근데 빠진 거야. 근데 앞으로 가는 건 밀리잖아 자꾸. 봐봐 누나를 데리고 갔어야지. 어? 원유열에 차 빠진다는 말 나오지? 영상 찍고 계시죠? 네, 찍고 있어요. 야, 나 두 번 영상이 나오는 거야? 어. 중님. 저 확 튀는 거 아니야?
잠깐. 한 번에 그냥 확 치라 그래. 요놈 한 번에 탁 들어봐. 자기야, 뒤에. 야, 차로 뒤에 빠진 건 아닌데, 우리가 옆에 스피드 있으니까 자기가 땡길 때 뒤로 가는 거야, 차가. 쟤는 정황성에 있는데 자기는 딱 선 탔잖아. 아, 턱이 얼었어. 와, 옛날 조선시대 때 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어? 그러게 말입니다. 와, 대박이 이거네. 올라갔다가 일자로 이렇게 내려와서 올라가던가 내려가던가 해야 돼. 됐어, 올라와. 천천히 내려 올라가 봐. 아하, 빠졌네. 뒤로 가, 뒤로. 저 들어가면 안 되는데. 됐어! 내가 고락으로 빠질 판이야. 그러니까. 고락으로 빠질 판이야, 안 돼. 뒤로 못 나가? 내 차 또 군난이야. 아, 야, 끌어. 되겠습니까? 참, 두 분 남자 멋있습니다. 난 삽질하러 갈랍니다. 삽질. 잠깐 쓰러. 쓰러. 재영아 쓰러. 형 레드 형한테 전화 왔대. 재영아 삽질해 얼른. 얘 저 빠졌어? 어. 쟤 또 왜 또 삽질하다 또 빠졌어? 아, 쟤 못쓰겠네, 쟤. 야, 빨리 삽질해. 씨바, 나를 왜 자꾸 삽질이여, 이씨. 야, 빨리 삽질해. 아우, 손 시려. 야, 우리 담배 하나 피워야 돼. 야, 나 턱 얼었어, 씨. 어? 턱 얼었어, 씨. 저게 뭡니까, 저게? 어? What the fuck? 셋다 군한. 탈살 가야 된다, 재영아. 탈살. 엄청 살살. 걸려 있어. 야, 저기 엘로 놓고 천천히 올라왔어. 엘로 놓고. 대신 오고 말고. 아니 말고. 고 그래, 고.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이렇게. 이게 땡겨지는데, 얘가. 네 차가 이쪽으로 밀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약간 올라왔다 다시 이쪽으로 오라고. 내려와. 우측.
대박입니다. 살았다. 일단 댓글을 앞으로 빼야 돼. 뒤로는 못 뺄 것 같아. 뒤로? 앞으로 가야 우리 잡고 가자. 그래? 맞아, 뒤로 가야 돼. 긴 거, 긴 거. 땡기고 내가 지훈이 앞에 딱 걸어서 지훈이 차를 땡길까? 나 차 좋아. 넌 어디 가? 아, 내가 그럼 내 가야지. 삽. 어, 삽. 형 거기 괜찮아 근데? 거기 괜찮아? 그러니까 뒷차가 여기까지만 오고 여기서 매달려서 이렇게 가야 된다. 여기 들어오면 다 빠지는 거야. 안 빠져. 아예 안 빠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길게 가는 거예요. 어, 그래. 쟤 운전을 어떻게 하니? 여기까지 와. 여기 추억 하나 생겼네. 이쪽 우측으로 나와. 우측 길로 가 너는. 와, 운전 내가 해줬지. 야! 스톱! 일자로 오라고 그냥 이렇게 일자로. 저기서 또 빠지려고. 어머? 아니 이렇게 그냥 일자로 오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이상한 길로 가? 빠지고 싶어? 됐어, 그만 가. 살려주세요. 이쪽 길이 제일 만만하단 말이야. 여기 또 빠지는 데란 말이야. 됐어, 앞으로 조금. 카메라는 너무 흔들지 말고요. 어떻게 찍었는지도 모르겠다, 씨. 뒤로 후진 됐어. 그렇게 낀다고? 떨어져. 야, 앞에서 좀 봐줘, 재영아. 야, 내가 누구로 해야 되냐, 저기? 하륜 누구? 같이 후진으로 가야지. 형도 후진으로 가야지, 얘는 전면. 아니, 근데 저기 누구로 가야 하륜으로 거야, 하륜. 누구로 가야지. 됐어? 오케이. 안 올라가. 어, 안 돼. 안 돼. 또 빠질 것 같은데. 악셀 안 올라가. 악셀이 안 올라간대. 야, 내려오지 마. 그럼 여기서 시킬 수밖에 없단 말이야. 평계놓고 해야겠잖아. 근데 평지를 지금 못 나가요. 아니, 지금 악셀이 안 올라가면 아직 열이 안 녹은 거잖아. 근데 지금 들어오면 여기 또 빠진단 말이야. 저기서부터 땡기면. 그래. 여기 옆에서 이렇게 땡기면은 안 될까? 아, 여기가 지금 위험하니까. 네, 맞아.
돌들이 많으니까. 돌이 몇 개 있어? 반은 많아. 우리만 있습니다. 우리 우리는 있지. 앞에서 땡긴 거야. 너 길고만 올라가. 다 길게 갈 수 있어. 1차로 오라니까 왜 계속 왜 웅덩이로 가? 이 길 라인, 아니 이 길 라인으로 가라고. 어. 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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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그리고 이쪽으로 와. 이리로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오라고. 이로 끄는 게 더 힘 없어. 귤은 어, 아니. 아, 씨발 이거 존나 오. 어디서 핸들을 못 꺾겠어. 기다려, 내 차 빼줄게. 야, 이쪽 뒤에 이쪽은 되지 않나 이쪽에? 그러니까 일로 빼려고 그래. 형 고리 하나 더 있어야 돼. 고리야? 내가 고리 하나 있어야 되냐니까 이때문에. 가지마. 오케이. 야, 찍어줘. 차력 보여줄게, 차력. 나 탈까? 나 타고 있을까? 그 탔을 때 뒤에 타신 분들 다 내리셔야 돼요. 차가 가벼워요. 가벼워서 빠지지. 고리 없어요. 이걸 바로 바꿔 끼고 이게 저기 안 들어가잖아. 자. 어떻게 찍었는지도 모르겠다.
됐어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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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빠졌어! 차 빠졌어! 뒤로 후진! 아니. 이거 밟혔어! 줄. 아예 밟혔네? 그니까. 줄 밟았다고! 오케이. 됐어. 됐어, 이제 집에 가자. 아, 힘들다, 씨. 쏴. 내가 갖고 있는 힐링바 두 개 빼놓고 다 나왔어. 그래? 차 뺄 때는 사람이 뒤에 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 뺐어. 드디어 살았다. 진짜 살았다. 아니야, 또 나가서 이제 차 대놓고 시동 끄고 있어야 돼. 마이너스 단자 공구가 없잖아. 나 있어. 아, 있어. 하, 차 엔진 이상 코드 떠가지고 마이너스 단자 분리한 다음에 초기화해야 돼요. 일단 그것까지 하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픽업TV 파이팅!